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저번 시간에 일본이 다 끝난 적백내전의 장기판을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2년이나 길어졌다고 제가 언급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이 장기판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된 사건이자 한국 독립운동사의 흑역사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이에프스크 사건, 니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 독립운동이 몰락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큰 사건이죠. 때는 1919년 러시아. 적백내전과 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계속되던 혼돈의 카오스. 이 혼란한 시대에 백성들은 언제나 핍박받고 죽음의 사선에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민중들은 어벤져스 같은 영웅들을 간절히 또 원하고 원하였죠. 그런 어느 중 얼음 속에서 몽정하며 깨어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트레피친입니다. 그는 얼어 붙은 땅 시베리아의 항구 마을인 니콜라이에프스크에서 더 변두리 깡촌으로 들어간 마을에서 태어난 가난한 이로 어렸을 적 왜소한 체구로 친구들의 빵을 사다주는 아주 착하고 의협심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의협심이 넘쳐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전쟁 중에 사람이 부족해서 결국 트레피친은 지구상 최강의 금속 탈리늄으로 이루어진 방패를 가진 니콜라이에프스크의 떨거지 보병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독일군에게 이미 패배하였고 혁명과 내전이 일어나 니콜라이에프스크에서 전투 한 번 없이 무료한 나라를 보내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쓸모가 없어졌다 판단해서 전역신청서를 작성하고 고향으로 납행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슈트를 입고 스탈리늄 방패를 들고 과거 그와 어울려 지내던 담당 일진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일진들은 군에서 전역하고 할 일 없이 집에서 놀며 무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슈퍼솔저의 발성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관료놈들을 내려부수고 공산주의인지 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암튼 인민들을 위한 세상을 열자. 이 말에 모두가 감격하여 새끼 기합을 외치며 집에서 쇠스랑 곡괭이 묠니르 등을 들고 나와 크로스 했습니다. 이렇게 1919년 3월 바로 가디언즈 오브 스토베이트가 탄생하였으니 이어지 기합이 아니소냐 라엘라엘라의 차차차 헤이빠빠리빠. 가디언즈 오브 소비에트는 곧바로 삼선 쓰레빠 질질 끄시며 동네 파출소를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 직원들은 콘숨을 치며 총을 쏴댔죠. 물론 총알은 스탈리늄 방패에 막혀버렸고 묠니르의 뚝배기가 깨져 파출소는 개발살이 나고 말았으니 여간 기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소비에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동네 돌아다니며 최배달이 배달의 민족 어플로 맛집을 깨부수고 다니듯이 니콜라이에프스크 일대를 돌아다니며 간악한 백군놈들을 전우회로 처부수어 주었습니다. 이에 트레피치는 극동 러시아의 아무르강을 들어올린 아세이로 명성이 자자하였으며 가디언즈 오브 소비에트는 가는 곳마다 개선하여 모든 인민이 환영하였습니다. 인민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의 세력은 무려 1만 명에 달하였지요. 세력이 커지자 트레피치는 최종 목표로 대도시인 니콜라이에프스크를 기빠이 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이에프스크는 대도라는 개작빌런이 지휘하는 강력한 일본군이 지원하고 있었으니 가디언즈 소비에트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0.6974892초만 마라톤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사내가 수천 명의 무장한 황인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한국 독립군 세력을 이끄는 박일리아 해병님, 박바실리 해병님, 이지택 해병님, 고병익 해병님, 이들은 가디언즈 오브 소비에트에게 합류해 니콜라이에프스크를 기빠이 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완전체가 된 이들은 집단 파티를 하며 니콜라이에프스크로 보신을 높이 세워 무라도격을 감행했고 저항하는 백군들을 오도타차카를 이용해 공산주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일라이 차차차 헤이빠빠리빠. 그리고 기열찐빠 일본군과 교전하였는데 이들은 슈퍼히어로들의 활약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휴전을 제의해 니콜라이에프스크에 무협입성하도록 하였고 일본군은 중립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디언즈 오브 소비에트는 개선 장군들로서 니콜라이에프스크에 입성하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는 내용이 역사의 일리가 있나. 일본군은 트레피친 세력이랑 잘 지낸 척하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를 투블럭으로 자른 것입니다. 일본인 민병대 세력에게 몰래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일 밤 자정이 되면 트레피친 승리연회에서 트레피친을 기습할 예정이니 총과 칼을 들고 대기하시오. 아참, 우리끼리의 피하식별을 위해 음모를 투블럭으로 단호하게 자르도록 하시오. 일본인 민병대들은 이 서신을 받고 모두 칼을 갈며 음모를 열심히 꾸며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정이 되었죠. 드래피친과 가디언즈 오브 소비에트가 연애를 하고 만취한 그때 일본군이 수를 타는 연회장에 던져댔습니다. 같은 시간 외곽에서는 일본군이 시내로 쳐들어왔고 시내에서는 군도시를 벗고 투블럭 돌렁이로 제로투를 쳐가지고 적군의 안구를 마비시킨 뒤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으로 날아들어온 수류탄은 놀랍게도 절반가량이 불량품이었고 트래피치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군과 민병대는 정신 차리고 반격에 나선 가디언즈 오브 소비에트에게 처발려가지고 일본 성체로 역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세기! 기열! 주둔지로 역돌격한 일본군들은 가디언즈 오브 소비에트에게 대항해 농성하였으나 추위에 약한 이들 약점을 알아보고 보일러를 폭격으로 터뜨리고 막사 지붕을 허영 날려버려 영하 50도 강추위에 일본군을 노출시켰습니다. 일본군들은 러시아인들처럼 윈터솔저가 아니었으므로 결국 4일 만에 항복 백기를 들고 나오게 되었죠. 이때부터 트래피치는 분노해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음모를 꾸민 일본인들을 애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학살하였으며 항복한 일본군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적대적이라고 판단된 러시아인들까지 전부 다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바실리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지만 다수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박일리아의 독립군은 올타쿠나하고 학살에 앞장서서 4,000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약탈한 참극이 벌어졌죠. 학살이 끝났어도 트래피치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봄이 되고 아무르강이 녹으면은 일본군이 함선들을 끌고 와서 니콜라예프스크를 공격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트래피치는 니콜라예프스크를 전부 불태우고 아직 살아있는 민간인들까지 전부 다 학살한 다음에 근거지를 내륙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독립군은 또다시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이는 독립군이 대량의 민간인을 학살한 흑역사로서 남게 되었죠. 게다가 학살 과정에서 독립군끼리 내전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학살에 반대하던 최바실리는 박일리아에게 붙잡혀가지고 총살당하는 그런 막장 같은 일까지 벌어졌고요. 그러나 트래피친 세력은 잇따른 학살로 인해서 점점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잃은 트래피친을 굳이 데리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던 독립군 세력은 트래피친을 배신하고 떠나갔죠. 세력이 약해진 트래피친 세력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백군 군벌에게 패배하고 사로잡혀가지고 처형당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실 트래피친이 오리지널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 다들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처형 직전에 백군 장교가 트래피친한테 물어봤답니다. 대체 왜 혁명을 일으켰냐고. 그러자 트래피친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심심해서요. 이 말은 그대로 트래피친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는 트래피친과 그리고 한국 독립군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면서 일본군이 연해주에 계속 주둔할 수 있게 되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거죠. 원래 일본 내 여론은 제발 시베리아에서 뻘짓거리 그만하고 빨리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게 일본 국내 여론이었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무장 세력에게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일본인들이 분노했고 여론이 급반전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계속 주둔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이는 1920년 4월 참변으로 인해가지고 독립운동의 대부인 최재형을 잃게 되고 연이어 터진 독립군 세력들끼리의 반목 그리고 1921년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나머지 한국 독립군의 괴멸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박일리아를 위시한 독립군이 있었으니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고 일부 독립군이 앞장서서 자신뿐만 아닌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무덤까지 파중골이 되어버렸습니다.